안녕하세요. 오늘은 광릉 수목원 둘레길 라이딩하러 왔습니다. 여기가 지금 이곡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지금 쌍계사 입구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. 오늘 뭐 미세먼지도 없고 자전거 타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. 하여튼 풍경이 되게 좋습니다. 이 봄의 기운 완전 난날 깔끔한 시엽소 보이시나요? 홍물사 쪽으로 계속 가면 안 되고요. 이게 바로 그 옆에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둘레길이 나옵니다. 입니다. 아까 저로 갔다가 주민 어르신들이 길없다고 자꾸 해갖고 일로 올라왔거든요. 아, 네. 좀 짜증났는데 되게 좋은 길 발견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진짜 피톤치드 향이 확 납니다. 최고 강추. 가족들이랑 한번 올라고요. 소풍길이 아니고 지옥길인데 이거? 어? 재밌는데 난. 근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냐 여기. 잘못 들어갔고 여기 그냥 묘지입니다. 끝나서 이제 다시 B코스로 가려고요. 오늘은 여기도 뭐 나름 나쁘진 않은데 딱 둘레길이 보기 좋게 이어져 있지는 않은 게 아쉽네요. 났나? 빨리 들어가야 돼. 형, 그 개구멍 없어요? 있어? 여기 잡으면 될것 같은데? 셋. 아니, 아니, 아니. 아이고, 죽겠나. 야, 저리 갈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돼. 네, 알겠습니다. 되게 미끄럽습니다. 저희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자전거 돌아갑니다. 중간중간에 눈이 보이고요. 지금 세 명이서 뜸이라 갖고 이러면 날랐습니다. 군대 이후로 처음이에요. 한 3km 빠져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 한 1.5km에서 2km 빠지더라고. 저녁 먹으면 2.5km죠. 여기가 지금 이곡초등학교에서 1km 등산 올라왔고요. 그냥 평범한 등산길입니다. 완만한데 사람들이 안 다녀서 그런지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어요. 자, 앞으로 이제 고모리 저수지 2km 하면 남았는데 일로 이렇게 쭉 등산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침엽 수림이 잘 되어 있어요. 깔끔하게. 여기도 싱글길 하나 있나? 여기 코스 개발하면은 즐거운 코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피톤치드. 초코바이 세든걸. 다시 군대로 돌아간 것 같네요. 미국도 이렇게 안 먹어봤어요.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 주나라 매달까요 이렇게. 저는 군악대였는데 군악대 유격 갔다가 다음날 갑자기 야 군악대 집합 그런 거야. 차 타고 나가는데 와. 트림프에 주는구나. 네. 오늘 어쩌다 기쁘던지. 그냥 완만한 옷을 하나 둘 셋
추워. 어디로 가? 밀어? 어, 다리 주세요, 다리. 다리, 다리. 길도 만들고. 고고고. 만만한 능선. 네. 자전거 근데 잘 안 나가. 다들 내리라고. 어우, 다운이야. 어, 재밌네. 우물이 저수지로 가는 방향입니다. 산들이 이렇게 굽이굽이 젖어 있네요. 오, 야, 멋있다, 멋있어. 지금 마일드 해요. 영어지도 않고. 근데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 또 고바위 와갖고 중턱 하나 했고 또 고바위가 나옵니다. 거의 뭐 어필 끌바 연습 코스로는 최격인 것 같아요. 가쁜 숨을 내쉬고 계십니다. 어떠십니까?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더 이상 하는 말 없습니다. 저는 그만 시키지 마세요. 귀찮다는 편으로 좀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콧물이 넘어가기 바로 전입니다. 2019년도 상반기 마지막 눈을 여러 번 보고 계십니다. 하얀 게 다 눈이에요. 갖고 딱 여기까지만 지금 올라가서 쉬려고. 열받아. 한국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. 뭐랄까? 서울 성 홍제 쪽에 그 서울 성곽 그런 것 같아요. 정상입니다. 왼쪽으로 하면 고물이 저수지고 오른쪽은 비둘기라는데요. 여기 산성인 것 같아요. 고물이 산성. 있네요.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걸어 올라왔어. 힘들어. 아, 능선 타고 차 타면 재밌겠는데? 이렇게 우거진 나무 사이를 걷다 보니까 옛날 삼국시대 때 이쪽 근거지를 했었던 군사들이 어땠을지 왠지 유추해보게 됩니다. 여기가 이렇게 산성길이거든요. 능선이고요. 불암산성도 그렇고 퇴매산성도 그렇고 다 산 높은데 이렇게 성들이 있어요. 거의 다 뭐 유실됐고 형태만 살짝 유지하는 정도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언덕 뚝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오는 군사대를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았나. 뭐 짧은 식견이지만 제가 봤던 공통점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거의 뭐 브레이커 ABS로 잠겼는데요. 타던 자전거가 아니라 갖고 힘들었습니다. 일단 성공. 자, 하트텔로 이어지는 다운힐 코스. 잠깐, 샥이? 아, 샥 드네요. 팔 아파. 길 좀 안전해. 고비는 넘겼습니다. 이제 좀 쉬운 길. 야, 콤보 패트가 부러운데요.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. 쉬운 코스인데 손에 힘이 많이 가요. 좋다 좋다. 아, 팔 아파.
어! 교양선 안전선 다 떨어져요. 다 떨어져. 그냥 일로 내려갈까? 왼쪽으로. 아, 힘들어, 힘들어. 들어봐. 어, 쟤 또 어떻게 올라가나?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잠깐 풍경 감상하시라고 올렸습니다. 어, 엔진 좋다. 아! 샥이 안 잡아주니까 팔에 너무 아파요. 절대 불편한 게. 불안해. 팔에 너무 아파요. 내려가고 싶습니다. 어깨는 힘들지만, 다 내려지면 돼. 수고하셨습니다. 미국 초등학교 코스 타봤는데요. 아, 코스가 경치도 좋고 되게 평이한 코스입니다. 근데 미국 초등학교 반대 무릉리인가 그쪽 비해서는 여기가 조금 재미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게 봄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스였습니다. 오늘 많은 친구들 못 온 건 아쉬운데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코스. 다음 주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? 수원산이요. 수원산, 코천 수원산 재밌는 코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